네, 오늘 고성구 칼럼은 이 막말만큼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답니다.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 이게 국회 법사위에서 전현이라는 자가 외친 소리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전현희의 그거는 이성을 상실한 폐륜적 망언이다.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폐륜적 망언을 퍼부었다.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다. 전현희의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와 설명을 요구한 상태다. 야당의 입장을 지켜본 후에 추가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제 저희 고성구TV의 고정 코너 걸리면 죽는다. 이게 보니까 조회수가 24만이 넘었더라고요. 걸리면 죽는다처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현희가 딱 걸렸어요. 이른바 그동안에 우리 정치에서 지켜져 왔던 이 금도가 무너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아무리 금도가 무너진 지금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넘지 않아야 될 선은 또 있는 겁니다. 대통령 영부인을 살인자라고 부르고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 이거는 저 종북주사파 시정잡배 양아치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했다고 해서 면책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면책특권 폐기하자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던 것 아닙니까? 이런 자들한테 무슨 특권을 줍니까?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 야당 의원들이 하도 위축돼서 할 말 제대로 못하니까 국회에서라도 발언하면 그거 책임 묻지 않겠다고 했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우리가 도입했던 겁니다. 이런 폐륜적 막말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실정법상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되는지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설사 면책특권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사안만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이 있다. 이걸 넘어서면 걸리면 죽는다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일벌백계. 네, 종북주사파들도 아예 대한민국 체제를 내심 속으로는 다 부정하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면 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면서 뭔가를 하겠다고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데, 배지는 달고서 이 대한민국 체제의 기본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이 자들한테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전현희를 이번에 응징해야 한다. 그걸 통해서 아무리 야당이 종북주사파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 점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 마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